서울 시민을 위해 서울시 복지재단과 협력하는 자치구 복지재단을 소개합니다. 먼저 서울시 복지재단과 7개의 자치구 복지재단은 시민의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주민이 행복한 강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강남복지재단은 어려운 이웃들이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함께하고 있는데요. 개인 지원, 기관 지원, 재난재해, 긴급복지 등 다양한 복지를 통해 소외되는 이웃이 없는 따뜻한 강남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는 혁신복지도시 광진이라는 미션하에 운영되는 광진복지재단은 광진복지의 허브기관인데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위기가구를 지원하고 광진구에 알맞은 복지정책을 개발하며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함께 복지 네트워크를 활성화해가고 있습니다.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사는 복지 공동체를 지향하는 구로희망복지재단은 구민의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모금사업, 나눔사업, 기타사업이 있으며 구로복지의 미래를 선도하는 복지서비스 허브기관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여와 나눔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복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노원교육복지재단은 모든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으로 촘촘한 지역사회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주요 사업으로 저소득층을 발굴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복지시설 간의 교류와 민간과의 협력 지원을 통해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목표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노원교육복지재단은 모두가 행복한 복지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작복지재단은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 내에 잠재된 자원을 발굴하고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핵심 과제를 통해 지역사회의 통합 돌봄을 실천하고 사회적 약자의 자립 생활을 지원해 구민 모두가 행복한 동작구를 만들어갑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은 이와 같은 세 가지의 핵심 비전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생계지원부터 교육지원, 건강지원, 나눔 캠페인 등과 같은 주요 사업으로 행복한 복지 공동체를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산복지재단은 민관과 함께하며 지역 특성에 걸맞은 새로운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실효성 높은 복지 시스템을 개발해 복지 소외계층 없는 행복한 용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소득층과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을 비롯한 복지 분야의 조사 연구를 통해 체계적이고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보급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복지재단과 서울시 복지재단은 실무 협의회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더 나은 복지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